안녕하세요. 마스터온 일소팁입니다. 오늘은 오니기리를 만들 거예요. 오니기리 두 가지. 시작해 보겠습니다. 실파를 잘라 준비하고 나왔다. 멘쯔유. 멘쯔유 1작은술. 준비해둔 실파도 적당히. 여기에 우동등을 넣는 텐카스를 넣어 골고루 잘 섞어 오니기리를 만들어요. 얼음물에 담궈 차게 하고 뜨거운 밥을 잡아 돌려가며 모양을 잡아줍니다. 이때 너무 꽉 누르면 안 되고 공기를 머금을 때 살짝만 잡아주면 됩니다. 그래야 입에 들어갔을 때 밥알이 부드럽게 퍼져요. 고마 오니기리도 만들어 볼게요. 전 아지고마라고 양념이 되어 있는 깨를 사용하지만 볶은 깨와 소금을 반반 섞어 넣으셔도 됩니다. 마찬가지로 차갑게 식힌 손으로 밥은 모양만 잡아주는 느낌으로 밥이 식으면서 수축하기 때문에 너무 꽉 눌러 만든 오니기리는 식었을 때 딱딱해져 맛이 덜해요. 공기를 머금 게 살짝, 요게 포인트네요. 를 만들어 봤는데요. 어떠셨나요? 도움이 조금 되셨나요? 이상 일본 가정식 일소팁이었습니다.